자,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 오늘 어머님, 아버님들인데, 자녀들에게 뽀뽀라도 좀 해주고 오셨습니까? 애들이 커서 이제 수염이 납니다. 엄마의 뽀뽀를 거부할 나이인가 보죠? 네, 한번 안아주고 나왔어요. 네. 예, 어린이날인데, 그런데 이 어린이날 자체가 예전에는 어린이를 항상 사랑해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날이 필요해서 어린이날이 만들어졌는데 요즘에 뭐 어린이날 선물 사러 백화점에 네. 가거나 마트에 가면 선물도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하나의 상술로 좀 이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엄마로서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린이날 폐지론 얘기도 나와요. 저는 애들이 다 지금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어린이날에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공부할 때 어린이날을 다 보냈기 때문에 큰 딸이 한번 그랬습니다. 아빠는 어릴 때 나하고 어린이날 놀아주지 않았지 않느냐. 대학 졸업하고 와서, 한국에 와서. 그래서 놀아준 적이 없으니까 나하고 오늘 내 소원을 들어달라. 소원이 뭐냐? 경복궁을 한번 걷게 해달라. 그래서 하루 종일 경복궁을 걸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동도 가고 했는데, 글쎄 어린이날에 대해서는 우리 이호선 전문가께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어린이날이 이제 1923년에 우리가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름을 정말 오래간만에 듣잖아요. 그 처음 시작으로 해서 93년. 93년 93도를 이제 맞게 되었는데, 어린이날이 요새 이야기하잖아요. 365일이 잔칫날인데 무슨 어린이날이냐. 못 먹을 거 없고, 못 입을 거 없고, 다들 소황제, 소공주인데 무슨 어린이날이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이 어린이날이라는 건 원래 취지 자체가 워낙에 대접받지 못했던 그때 당시 아이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들을 하루의 날에 담아낸 건데, 사실 지금 요새 아이들이 다 갖춘 것 같지만 사실 사랑은 얻지 못했거든요. 지금 뭐 여기 보시면 3천만 원짜리 장난감이다 바로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장난감인데요. 한 3미터짜리인데 어벤져스라는 요새 유행하는 제가 영화 있지 한국에서 파는 않습니까? 장난감이죠? 예약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판매가 됐습니까, 마켓에서. 벌써? 예. 근데 3천만 원. 가격이 3,480만 원. 네. 하나밖에 없는 건데 예약 판매가 됐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뭐 55cm짜리는 145만 원인데 네.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3천만 원짜리는 집에 세워놓으려면 집도 넓어야겠네요. 일단 그렇죠. 보기가. 그러니까 저는 어린이날 관련해서는 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뭐 365일이 다뭐 어린이를 위한 날이지 뭐 오늘 특별히 또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아동학대 문제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영유아 뭐 보육원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들도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날로 한번 정도 그걸 더 되새겨보는 날로 생각하면 그 나름의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공휴일을 하나 없앤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물론 어린이가 과거에 대접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하루 정도 대접해주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던 날이라면 과거에 지금은 그런 아동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도 일깨워보고 되새겨보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린이날 잔칫날이죠. 어린이들을 위한. 근데 이런 날, 한 초등학생이 직접 쓴 동시, 충격적인 동시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어린이의 어떤 마음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시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네, 학원 제목은 가기 싫은 날. 학원 가기 싫은 날입니다.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어떻게 어떻게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뭐뭐 슬퍼 먹어. 저희가 지금 너무 자극적인 표현이 있어서 지금 X를 쳐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초등학생이 직접 쓴 시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0일에 솔로 강아지라는 동시집에 지금 실린 글인데요. 야, 정말 엄마가 지금. 아니, 근데 학원에 제가 가기가 궁금한 것은 그 싫다. 동시집이 출간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예. 3월 출간이 30일에. 됐고, 근데 출판 실제 담당자, 초등학생들이 그걸 사보고 있어요. 출판 담당자의 사고방식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게 어떻게 저런 시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걸 동시집에 싣겠다는 생각을 한지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제가 출판사 측의 해명을 좀 소개를 가네요. 예. 해드리면, 일단은 만약에 이것이 성인의 시였으면 소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초등학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를 존중해서 예술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해,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글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출판사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삽화의 그림도 굉장히 섬뜩한데요. 네, 참 예술이다. 어떻게 보세요? 저를 그냥 예술이다란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지.
이게 지금 이제 출판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아이들 SNS상에 보면 패드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드립? 예, 페루나 드립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 스스로가 이제 자기의 부모들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과 욕설을 뭐 거침없이 쏟아내는 공간이고. 거의 장동민 수준입니까? 아, 그 수준에 준하죠. 굉장히 네. 깜짝 놀래. 내 아이가 이렇게 순진한 아이가 이렇게 모범적인 아이가 어떻게 네.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SNS상에서는 많이 오가고 네. 그런 SNS상에서 봤던 아마 숱한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아예 상상력과 함께 맞물려서 저 시라는 형태로 그리고 출판이라는 형태로 나와서 우리 눈에 보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아이들이 모두가 다 저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이 아이는 나는 학원 가기 싫어요. 참 힘들어요. 그런 엄마가 강제로 가게 하니까 정말 속상해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어른들도 저런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그 옛날에 방공포로도 고문할 때나 저런 방식의 이제 표현을 했었었는데 아이들의 언어술을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건 사회의 중요한 역할이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언론이 가지고 있는 또 예술적인 측면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를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좋은 하나의 경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박근혜 네.